최근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과거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킨 안용복 장군을 기리는 재향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장군의 유배일인 매년 4월 18일마다 열리는 추모 재향식에는 안용복 장군 기념사 회원 등약 150명이 모여 장군의 기계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부산 수영 출신인 안용복 장군은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한 외인을 몰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약받았습니다.